네, 인도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북쪽이네요. 사람들이 많아서 입국 신고를 하고 이제 저희의 인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인도에 들어와서 첫 타임 달렸습니다. 길이 평평해서 아주 좋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졸라 취조하는 것 같아. 알았어, 찍어줄게. 돈을 찍으려고 끄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군요. 밖으로 누군가 지켰어? 오늘은 이곳에서 잡니다. 세상에, 인도 첫날이야 오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만드라 데우타 파파이라네. 오 마이 갓. 텐트를 쳤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어제 이 식당 뒷뜰에서 잠을 잤습니다. 밥을 먹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햇빛이 많이 쪄서 힘들 것 같습니다. 뜨겁다. 아. 30한 6, 7도 정도는 할 것 같다, 이 정도. 바라나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우, 시끄러. 계속 비슷한 나라권이라 인도에 와도 뭐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천안왕씨. 뭐야? 들어. 조맨. 맛있어, 대장아. 저렴하잖아, 일단. 맛은 둘째 치고. 맛이 첫째 쳤으면 좋겠다. 아,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번개에 콩고 먹고 후딱 먹어 치웠습니다, 밥을. 방글라데시 재현이야, 지금. 얘네들이 즐겁지만 우린 죽었다. 나이타임입니다.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어디 가야 할지. 지금 바라나시가 이제 한 35km 정도 남았는데 비가 계속 와서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얼추 바라나시에 도착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좁은 도로인데. 아. 네, 바라나시에 도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습니다.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세상아. 네. 바라나시는 뒷골목을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여행 코스가 됩니다.
자, 라시에 맞습니다. 와우. 야, 장난 아니다. 맛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베트남이야? 진짜 맛있네요. 우리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플랜 인디아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한 학교에 들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관심사를 듣습니다. 플랜 인디아 방문을 마치고 다음 날 인도의 성스러운 강인 강가를 걷습니다. 화장하려고 나무 해놓은 거야? 장작도. 인도 사람에게 강가는 죽은 자의 공간인과 동시에 산자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휴식의 공간이고 어떤 이에게는 놀이의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물은 정말 더럽습니다.